그는 내가 그를 치료하게 시켰다. 이러면 되잖아. 자, 여기서 힘일까? 힘셀프일까? 어제 질문 들어. 자, 우리 오늘 한번 따져봅시다. 하여간 좀 쉬운 거 많이 해서 어려운 게 봅시다. 힘셀프. 자, 난 힘. 힘셀프. 그럼 내가 모르게 왜 제기대명사가 안 되는데? 힘이 맞아요. 힘이 맞아요. 힘셀프 하면 안 돼요. 왜 제기대명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자, 이건 중요한 문제. 이건 제가 요거를 위해서만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 주어, 타동사, 전통 문법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쓰잖아. 예를 들면, I believe him honest잖아. 맞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I believe 만약에 대절로 치환하면 뭐가 되겠어요? He is honest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목적 보호에 얘의 주어가, 동사원인데 얘의 주어가 누가 된다는 거야? me라는 I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절이 브래키팅, 요렇게 절이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Q가, 여기서 me가 나오면 me가 나와야 돼요. myself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he made me cure myself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결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목적어하고 목적보 이렇게 보시면 요게 하나의 작은 절을 이뤄요. 소절, small clause라 그래요. 소절이니까 얘가 요 목적어가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 거야? 주어 기능을 담당해요, 뒷절에. 그러니까 얘가 주어로 본다면 얘랑 다른 사람이니까 힘이 맞죠. 알겠죠? 힘 셀프가 아닙니다. 요건 이해했니? 그럼 어디 이게 좀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궁금한 게안 생기나? 그냥 짜증나요? 얘는 분명히 뒷문장에 주어인데 왜 목적격을 받겠어요? 맞잖아요. 여기서 대절을 확인하면 주격이 되는 게왜 목적격을 받겠냐고. 지금부터는 뻘소리니까 기억 안 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학술적인 주제입니다. 왜 주어인데 목적격을 받느냐라는 건 논쟁이 붙었고 30년 논쟁이 붙었어요. 결론은 뭐로 나느냐? 그냥 야들만 특별하게 격을 받는데 예외적 격표식음은 ECM이라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내 후배가 이거 논문을 쓰다가 포기하고 일본으로 튀었어요. 아니, 논문을 다 썼어요. 우리 그 별난 교수님, 아, 혹시 교수면 들어가면 맞아 죽는데. 우리 교수님 자기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줄 알아요. 근데 저 빼고 5년 만에 우리 후배가 논문을 써갖고 이걸 썼어요. 여기서 이게 정리만 하면 되면 석사는 정리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촘스키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 썼는데 진짜 우리 교수님 그때 좀 솔직히 내가 무책임하다 느꼈는 게 얼마나 고생, 얘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다 잡아주고. 그래가 막 해가 선배님 이제 나중에 끝나면 이제 진짜 거하게 술 얻어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논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해. 이제 마지막으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 이제 진짜 완전 끝났어요. 연구가 끝났고, 이제 말만 예쁘게 쓰면 진짜 다온 거야. 9분 능선 논문. 우리 교수 한대 뻥, 이런다? 잠깐. 이건 누가 쓰지 않았을까? 갑자기 이 주제를. 그러니까, 설마 이거 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논문이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경희대학에서. 근데 웃긴 건 경희대학교를 가르친 지도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이랑 MIT 동문이에요. 같은 교수 밑에서 같은 가르쳐 논문이 똑같은 거예요. 둘이가 서로 안 봤는데 논문 순서나 목차를 참고 문헌까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보면 뺏긴 거야. 얘는 1년 동안 그걸 찾는 뻘짓 하는 거잖아요. 애가 여자애였는데 옆에서 울기 시작하는 눈물 나지 않겠니? 근데 우리 교수님 진짜 그때 시크하게 한마디 하던데 어떻게 다시 해야지 다시 하자. 1년 6개월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요 얘가. 내가 그리고 교수님 화살이 내한테 나. 왜 이런 거안 알아봐 줘? 내 논문이 아니잖아. 난내건내 논문이 아니야. 난내 논문이 아니야. 예? 이렇게 교수 아 맞다 본인도 논문 난 지금 내거 하고 있는데 에 그때 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고는 내가 이거 딴딴했는데 울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일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선배님 그간 감사했고 그리고 묻기 난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야, 자살이야.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오야 이거 조심. 근데 마지막 그래서 제가 마음을 추스르게 마지막 마음을 추스르게 그 내가 당장 전화. 내가 첫마디가 죽으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예? 이러면 죽으면 안 돼. 이랬더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을 추스르겠다 가. 아 그래? 그렇게 일본 간다고 자기 언니한테 간다 가더니요. 얘가 전공을 화학과로 바꿨어요. 웃기잖아. 영문과를 전공해서 영문을 했네 내가. 그래서 내가 다시 보냈죠. 갑자기 왜 화학과야? 그래. 모든 걸 폭파시켜. 모든 걸. 폭발시켜 버릴 거야. 다 죽여 버릴 거야. 자기 언니가 화학에서 박사를 따서 일본에서 괜찮아서 그래가 그래 했는데
그래서 얘도 잘 모르겠. 하여튼 내가 얘 죄송합니다. 이거만 보면 ECM 예외 격표시 구문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왜 하도 가이드를 해주니까 내가 옆에 대답했어요. 막 교수 물으면 제가 막 대답을 왜 네가 대답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논문 하도 보다가 그래서 하여튼 안 돼. 여기 뭐야? 이렇게 꺾어서 5형식 문장만 그래. 5형식만 그렇다잉. 목적어가 주어야. 목적어가 주어고 얘랑 뒤에 글을 격을 맞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얘랑 다르니까 힘이고 me가 오면 myself가 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